의정부 고산지구의 마지막 공공분양 대단지 의정부 고산 S3블록 실물 견본세대 투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보실 모델룸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D타입입니다. 59제곱미터 D타입은 총 1331세대 중 189세대를 공급하며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을 갖춘 4베이 구조로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드레스룸 팬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59제곱미터 D타입의 견본세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의 첫인상이 될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현관은 전면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 한층 넓어 보이는 공간입니다. 또한 내부 신발장을 보시면 우리 가족의 일상화를 수납하기에 더없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마루 기틀은 엔지니어 스톡급의 마감재로 되어 있어 내구성과 오염 방지에 모두 뛰어나 집안의 첫인상부터 깔끔함을 자랑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공용 욕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밝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마감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욕조가 자리 잡고 있어 실용성이 돋보입니다. 거울 안쪽으로는 충분한 공간의 수납장이 있어 다양한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와 비누바지 같은 세심한 배려도 매력적이네요. 이곳은 공용 욕실 옆에 위치한 침실 3입니다. 침실 3은 59제곱미터 D타입에서 두 번째로 여유로운 침실 공간인데요. 아기자기하게 예쁜 아이방으로 사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채광과 통풍까지 좋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침실 3의 역과 현관 바로 앞쪽에 위치한 침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멋스럽게 서재 공간 또는 취미활동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둘째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께서는 사랑스러운 자녀의 방으로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가족 생활의 중심인 거실과 주방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맞통풍 구조로 되어 있어 더욱 넓어 보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채광, 환기 등 장점이 많은데요.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어 더욱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포셀린 타일급 거실 아트월이 시공되어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실 벽에 부착된 10인치 월패드를 통해 세대현관과 공동현관, 문 열림 제어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주방을 보시면 깔끔하고 넉넉한 조리대가 D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한 장이 상하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주방 살림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의 환기를 도와주는 네인지 우드와 주방창이 있어 쾌적한 주방이 유지가 가능하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위한 공간에 상부장까지 효율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요리하고 싶어지는 주방을 자랑합니다. 또한 주방과 이어지는 발코니가 있어 세탁실과 다용도실로 활용하여 생활의 여유로움을 더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바로 59제곱미터 D타입만의 시크릿 공간, 팬트리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상용품까지 모두 수납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침실 1, 안방입니다. 부부욕실, 드레스룸, 발코니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59제곱미터 D타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안방 안쪽에 위치한 드레스룸인데요. 59제곱미터 D타입의 드레스룸은 매우 넓은 크기를 자랑하며 화장대에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옷을 수납하기에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드레스룸 옆에 위치한 부부욕실은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의 실용성에 변기에 설치된 비데, 스마트폰 거치대 등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의정부 고산 S3블럭 59제곱미터 D타입을 만나보셨는데요.
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까지 갖춘 포베이 구조의 의정부고산 S3블럭 59제곱미터 D타입이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아래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접속하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